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줌 색깔로 알아보는 건강 상태! 색깔별로 어떤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투명한 무색! 물을 많이 섭취한 상태로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너무 안 마셔도 탈이지만 너무 과다해도 좋을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연한 노란색! 건강하고 적절한 수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짙은 노란색! 정상적인 색이긴 하나 수분 보충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황색! 수분 부족이 걱정되는 상태이며 나트륨 과다 섭취 시 이런 색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갈색! 심한 탈수 상태이거나 간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도 색깔이 그대로라면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분홍색, 붉은색! 신장 질환, 종양, 요로 감염, 전립선, 혹은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은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파란색, 녹색! 드물게 나타내는 색이지만 식용색소나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 질환일 가능이 크기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거품이나 기포가 생기는 경우. 가끔이라면 소변의 압력으로 인해 생깁니다. 지나치게 단백질을 먹었다거나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반복된다면 하루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횟수는 하루 평균 3회에서 6회 정도가 좋고요. 자는 동안은 0회에서 1회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기 소변 색깔으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대변도 그렇고 소변도 그렇고 나의 건강 상태를 다 나타낸대요. 맞아요. 자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체크도 해보고. 이번 시간엔 간단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